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는 신앙생활 개념 정리의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또 믿음 가지고 산다, 믿음 생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믿음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뭐 천국 가는 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좀 체득하거나 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믿음 생활을 할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바로 비타민 C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타민 C가 약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잘못 느낍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점점 약해지면 나중에 우리에게 있는 이그 저항력이 상실되고, 그래서 감기나 이런 것이 비타민 C가 약해졌을 때, 떨어졌을 때에 걸리는 질병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죽음에도 이르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에 처음에는 가까이 다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배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나중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멀리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부들이 자꾸만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들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배 안에는 항상 오렌지와 같은, 레몬과 같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열매를 많이, 과일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심지어는 아주 풍랑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그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립니다. 아무리 귀중한 고가품이라도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레몬과 오렌지와 같은 비타민C의 제품을 버리지 않았다는, 과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비타민C는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에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평소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은, 일반 동물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을 해서 비타민C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런가 해서 보았더니 인간에게만 비타민C를 형성해낼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조과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바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수 있는, 오래 살수 있는 이 비타민C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비타민C를 밖에서 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 스스로가 믿음이 생겨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밖에서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비타민C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센터라는 것입니다. 예, 센터. 센터라는 것은 중심을 뜻합니다. 예. 이것이, 이 센터라는 말이 나온 어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저 유목민들이 살아갈 때에, 유목민들이 주로 집에서 거주할 때에, 밖에서 다니다가도 반드시 했던 것이 천막을 치는 일이었거든요. 천막을 치는데, 제가 천막을 잘못 그리지만,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예, 천막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천막을 이렇게 치고 삽니다. 그런데
천막을 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 가운데에 이렇게 기둥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막을 막을 쫙 바닥에다 펴놓고 이 기둥이 되는 이 나무를 가운데다 꼽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기둥을 세우죠.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딱 바로 세워서 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부르는 옛날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에 천막이 바로 세워진다. 그렇게 되는 아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믿음만 바로 세워도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닐 수 있도록 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믿음이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높으면 거기 더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적 교훈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세우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할 수 있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센터이다. 센터다. 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네. 캡틴. 네. 캡틴이라는 말은 예, 주장 또는 주인, 두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음이 캡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캡틴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아멘. 네. 우리의 캡틴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캡틴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캡틴을 뭘로 생각합니까? 자신의 캡틴을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캡틴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한 삶을 건강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물이 우리의 캡틴이 되면 어떻습니까? 재물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캡틴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지도한다.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캡틴이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질이 캡틴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성질이 캡틴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성경을 할 때에 그 결정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집어치울 때 어떻게 집어치웁니까? 자기 성질대로 집어치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캡틴은 예수가 아니라 지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캡틴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인지 믿음이 없는 삶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캡틴이 누구인가? 우리의 캡틴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가 뭐라고요? 캡틴. 캡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캡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재물의 있고 없고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캡틴을 바라보고 아멘. 물질이 없어도 가라면 가야지. 아멘. 예. 힘들어도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고난이야. 하지만 캡틴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캡틴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캡틴이 바뀌지 않도록. 아멘. 내가 내 물질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결정하고 내가 내 성질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에서 주여 내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멘. 말을 하는 아멘. 것입니다. 또한 캡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닮는다는 것입니다.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딱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교훈과 같이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결정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우리 믿음이 이기네 그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그 찬송가의 후렴 믿음이 이기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만 다 같이 한번 후렴만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만 더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